이재명 후보 지방자치주도 공영개발로 개발이익 시민환수 사유지를 매입하는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민영개발로 바꿨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발언을 한 시점으로 다음날 이지선신입니다. 국회의원이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소위 개발이익 시민 환수를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된 비리가 드러났었습니다. LH를 압박한 그런데 지방채발행은 행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며 당시 공영개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정권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은 불가능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성남 시민에게 도시개발공사는 법률상 제한 등으로 사업자금을 지원지가 없을 것. 둘째, 사업주체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이익을 많이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결국 연 수익률은 또 6으로 나눠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수익금으로 수익을 했다라고 했을 때 투자금 대비 수익금 부동산 개발의 이익이 많이 날 것이냐 말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